아이고 반갑습니다.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. 오늘은 고구마 로얄 고구마 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. 중국본인 것 같습니다. 고블린 오두막으로 첫 패를 내줍니다. 로켓병이 나옵니다. 로켓병 정말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. 프린스 나옵니다. 로켓병 잡아주고 마법사가 있죠. 네, 잡혔고 공격 갑니다. 통나무 타이밍 좋았습니다. 창고 블린이 다 잡혔습니다. 아이스 스피릿도 좋았습니다. 여기서 로얄 자이언트가 나오네. 로얄 자이언트는 체력이 높아서 발키리로는 방어가 안 됩니다. 돌아! 두 바퀴 돌았습니다. 해골용 잡혔고, 로얄 자이언트가 오면 이제 바바리안으로 맞겠습니다. 엘릭서 정지소 건설. 프린스를 막으면 어쩔 수 없네요. 경계가 또 있네요. 엘릭서 정지소 견제받고 파괴됐습니다. 호크라이더 필타임을 맞춰서 안팁니다. 2200대 1400 불리한 상황이고, 불리한 상황인 게 맞고, 일단 한타임 기다려봅니다. 고블린 오두막은 로얄 자이언트를 방어하는 데 쓸 겁니다. 지금 너무 카드를 안 내서 경계를 유도해줍니다. 고블린 오두막 빼졌고요. 오케이, 바바리안이 로얄 자이언트 맞기엔 딱 좋습니다. 들어갔고요. 한 대, 두 대, 세 대 깨집니다. 깨졌고요. 10초 남았습니다. 10초여도 로얄 자이언트가 고블린 오두막이 없었으면 충분히 왼쪽 타워 깰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. 1초. 중국분 CLCL, 그럼 오늘도 전투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전투에서 뵙겠습니다. 들어가세요.